안녕하세요. 배우겸 가수 이동준입니다. 20대가 불어할 중년을 꿈꾸십니까? 오늘 제가 그 젊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태권도 실전 손기술의 엄재영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엄재영입니다. 강사님, 이 태권도는 주로 이 발로 하는 운동 아닙니까?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. 태권도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서 하는 전신 운동입니다. 자, 그럼 젊음을 위한 태권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기술 준비! 자, 반대 지르기 동작, 첫 번째 동작 반대 지르기입니다. 보신 바와 같이 주먹을 반듯하게 질러서 앞으로 내지르는 동작입니다. 자,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예, 두 번째 동작은 바로 지르기 동작입니다. 바로 지르기, 반대에 있는 뒷주먹을 지르는 동작입니다. 자,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마지막은 돌려 지르기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은 팔을 펴지 말고 구부려서 수평으로 지르는 동작입니다. 다 같이 하나, 기 한번 쉬고, 둘, 셋, 넷. 네, 잘 하셨는데요.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펴고 계십니다. 이 팔을 펴고 있는 것을 팔을 구부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직접 목표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반대 지르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손기술 준비!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이번엔 바로 지르기입니다. 뒷주먹을 지르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예, 이번에는 두 번 지르기입니다. 두 번 지르기.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이번에는 돌려지르기입니다. 돌려지르기 구부려서 다 같이 기 한번 드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지금 한 동작은요, 전신 운동으로 바쁜 40대, 50대 중년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. 직장에서의 스트레스, 삶에 대한 스트레스, 태권도 손기술로 날려버리십시오. 지금까지 배우겸 가수 이동준이었습니다.